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텃밭을 찾았는데요. 시골에는 빈집만큼이나 많은 것이 농사를 짓지 않는 밭과 논입니다. 여기는 여기 할머니 땅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좀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 땅을 좀 제가 농사를 지어주고 있어요. 올해는 된장을 담가볼 요량으로 메주콩을 처음 심어봤는데요. 약도 치지 않고 수확 시기도 놓친 탓에 뭐 상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개 없다. 이게 이제 메주콩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흰콩이라죠. 예. 야,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알은 좋잖아 봐. 그러고 보니 제법 알이 찬 것도 있긴 하네요. 우리가 이제 관리를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데 몸에는 좋겠죠. 어차피 먹으려고 하는 건데 뭐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몸에 좋으면 되지 뭐. 어르신이 몸이 편치 않아 자주 못 오시다 보니 뒤뜰까지 내주셨는데요. 이제 뗄감으로 써야지. 저 하나 있네. 이거는 2년 전에 얻은 군지. 표고목입니다. 이게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수확량은 당연히 적습니다. 아이 그래도 유기농 표고버섯을 공짜로 먹는다는 게 이거 어딥니까? 이거 산림조합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지고 와서 그늘에 놓으면 돼. 그리고 이웃집 그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들이 한 2년 지나면 다 가르쳐줘요. 그냥 그분들이 또 하던 것도 그냥 주기도 하고. 지금 여기 다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금 외식 메뉴요? 라면이죠. 레스토랑에서 참치, 연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앞에 산 보면서 이거 표고버섯하고 라면 한번 먹어보세요.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근데 그 정도는 알지만 하여튼 맛있어요. 밖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날 저녁 대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오랜만에 오는 날입니다. 은희 씨의 발걸음에 설레임이 묻어나 있습니다. 우리 수학사. 저기 멀리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님이! 예님이! 아이고, 온다고 수고했지? 아빠는 안 나눠주나? 예님아, 뭐 먹고 싶은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뭐? 엄마 요새 알바하는 거 알지? 말만 해라. 예, 이쁜 아가씨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 서예림이에요. 예쁘죠? 안녕하세요. 우리 부부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제? 네. 행복한 가족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 씨가 오랜만에 솜씨를 좀 내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 뭐 먹어? 오늘 네 좋아하는 시금치 나물, 그다음에 콩나물, 그다음에 과일 샐러드 이렇게. 나물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마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어차피 오늘도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깨소금을 팍팍 뿌렸어. 대신 너무 고소하지.
역시. 딸내미 한 끼 먹이는 게 행복이죠. 집밥 자주 못 먹는데. 예림이 맛있게 먹어. 단출해 보이지만 이래봬도 엄마표 힐링 밥상입니다. 엄마표 나물 어떻노? 맛있지? 응.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하고 싶노? 난 약간 응. 단풍 구경 같은 거. 단풍? 응. 나무 보고 막 좋은 공기 마시고 그러고 싶다. 한마디로 힐링이네. 응. 난 가보자. 그래, 안 가보자. 응. 취업을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 준비한 엄마 아빠의 가을 단풍 여행. 오랜만에 온 가족이 활짝 웃습니다. 여기 은혜 사이에 하늘 같아. 야, 하늘 진짜 예쁘다. 하나, 둘, 셋. 참 너가 유치하게 논다. 지금 이 순간 유치해도 좋습니다.